갑시다. 아, 더워. 날이 진짜 덥네요. 저는 오늘 포천 캠핑장으로 가요. 아침에 열심히 짐을 싸고 이제 그 짐을 싣고 포천으로 떠납니다. 체리 제일 좋아하는 망고 까먹을 칼. 이 망고는 망고를 도마 삼아서 자를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멍 때리면서 볼 아이패드 추울까봐 겉에 옷 캠핑 의자 테이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음료수는 다 사 먹으면 되고 끝! 근데 이 차의 좋은 점이 보통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런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 차는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 쓰지 않고 또 이게 케이블 연결 안 하면은 좀 충전 안 되는 게 좀 걸리긴 하잖아요. 근데 여기 또 무선 충전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빼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아! 완전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어. 캠핑 가는데 노래 좀 틀어줘야죠.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가지고 음질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좋은 편에 속해요. 그래서 또 캠핑도 가기도 하고 스피커도 좋으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. 이젠 진짜 떠나도 될 것 같아. 갈까요? 신나는데 그 이유를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 평일에 놀러가서 그런 것 같아. 역시 캠핑은 평일이지. 사실 제가 캠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. 한 번도 가더라도 친구들이랑 그냥 잠깐 고기 구워 먹으러 바깥에 그 정도여가지고 오늘 약간 설레요. 그리고 준비물 같은 것도 이제 어디서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거 필요하겠다 제 생각에 그냥 그런 거 아무거나 챙겨가지고 오늘 짐 챙기는데 한 1분 걸렸나? 가서 즐기면 되는 거지 뭐. 혼자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이제 포천의 유식물원 캠핑장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다른 여기자들도 와요. 근데 이제 각자 좀 다른 컨셉으로 캠핑을 해보자 해서 10시 방향 저는 약간 미니멀리스트의 캠핑이라고 해야 되나? 진짜 최소한, 짐을 최소화해가지고 캠핑을 하러 가는 거고 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친구들은 뭐 차박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. 좀 이따가 제 사이트에 초대도 좀 하면서 제가 가져온 과일도 좀 먹이려고요. 같이 먹어야 맛있으니까. 심심한데 차 소개나 할까요? 이게 약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? 왠지 차 타면은 카메라 이렇게 딱 달려있으면 리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. 오늘 사실 컨셉은 캠핑인데 사실 저희가 오토캐스트 채널 통해서 트레일블레이저 시승기는 두 번 정도 저희가 게재를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뭐 성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저희 여기 어딘가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쉐보레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
뭔가 운전하기에 되게 부드럽고 편해요. 스티어링 휠의 감각 같은 것도 그냥 일상 도심에서 주행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하고요. 가볍고 또 정확해요.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서 좁은 길 쏙쏙 빠져나올 때도 되게 좋고 주차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차가 되게 시원시원해요. 이런 사이드미러나 이런 시야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탁 트여 있어요.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운전하기 좋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편해요, 편해. 그래서 지금 제가 탄 거 RS여가지고 이런 빨간 스티치 막 계기판도 빨갛게 둘러져 있고 기어노브도 약간 빨간 포인트를 주고 시트에도 빨간 파이핑이랑 스티치 들어가고 제가 캠핑장이 아니라 달리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막 잠깐 얘기하느라고 음악을 껐는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포천으로 가보죠. 이 차의 보스 스피커를 느끼면서. 이번엔 도착을 해서 제가 가져온 짐들을 풀어가지고 좀 캠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사실상 캠핑이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한데 그냥 쉬러 온 거죠 뭐. 의자 두 개 가져왔는데 나 혼자 앉을 건데 두 개 가져왔어. 느낌상 끝이에요. 제가 짐을 많이 안 챙겨온 이유. 요거 접으면 누워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. 다른 캠핑이 필요가 없어. 장비가 뭐 필요해. 누워서 쉴 수 있으면 되지. 넓다, 트레일블레이저. 혼자 왔는데 의자도 두 개나 가져오고. 제 거는 쉬워요. 피게만 하면 돼. 아이고. 우와, 씨. 쉽죠? 여기다가 이제. 망고. 수술. 도마 대신에 뚜껑 도마. 약간 라텍스 고무 맛도 같이 나는 것 같아. 드셔보세요. 먹어봐, 이거 진짜 맛있어. 우와. 대박. 진짜 맛있지? 동남아의 맛이야. 동남아 맛이야. 이거 먹어봐, 이거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었어요? 홍풀, 홍풀. 백석 홍풀. 촬영해야 되는데. 먹었으니 좀 누워볼까요? 와, 바람 너무 시원하다 진짜. 오, 대박. 원래 요 풍경이 좋거든요. 카메라 등질게요. 너무 좋다.
오늘 혼자 캠핑하면서 정말 잘 쉬다 갑니다.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서 좋아하는 과일도 먹고 또 옆에서 지금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새소리, 또 바람소리, 물 흐르는 소리 진짜 귀와 눈과 제 몸속의 공기까지 다 정화가 되는 기분이었어요. 오늘 또 함께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도 정말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. 뭐 XM3보다는 조금 작지만 한 셀토스 정도의 크기? 그렇다 보니까 소형 SUV들 중에서도 뒤지지 않는 크기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런 점들이 이제 뭐 짐을 실을 때나 운전을 할 때에도 꽤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든든한 트레일 블레이저 덕에 이런 캠핑도 오고 힐링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